아니 근데 성함이 아 본명이 최성재 씨예요? 네, 본명은 최성재라고. 아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저를 샤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원래 없었어요. 아 네. 그냥 성재야 이렇게. 네. 아, 네. 아, 네. 아 왠지 모르게 샤론 최니까 최샤론이 진짜 본명인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샤론은 제가 처음 어렸을 때 미국 갔을 때 아. 누가 S로 시작하는 여자 이름을 다 불러주고 제가 그냥 샤론의 끄덕끄덕을 아. 그러니까 누가 불러주고 네, 네. 컨펌은 내가 했다 이 얘기시고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네네. 그때 처음 아빠 일 때문에 가족끼리 다 같이 갔었어요. 아... 저랑 동생이 처음 미국 갔을 때 그냥 동네 미국 애들과 말도 안 통하는데 뛰어놀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영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아... 익혔어요. 뛰어놀면서. 그럼 미국에 얼마나 쭉 사신 겁니까? 아니요, 미국에 2년 살고 다시 네. 또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냥 한국에서 초, 중, 고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다시 미국으로 간 거예요. 아 근데 느낌상으로는 그 통역하시는 느낌이라 미국에 그냥 네, 쭉 계속 그냥 어렸을 때가 쭉 사신 걸로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 잠깐 살다가. 사실은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섭외를 하려고 엄청나게 아. 뭐 저희가 뭐 대한민국에 있는 온 방송에서 뭐 언론 인터뷰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죠? 네, 그때 섭외가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다 건너 그렇죠.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저희도 그 당시는 사방팔방으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나 제작진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냐? 여짝저짝으로 해가지고 네. 우리 민석 PD 어머님의 친구분의 딸입니다. 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어머님의 친구분 함께 연락을 하라고 아. 뭐 저희가 또 했었고 아 우리 또 정원 PD 정원이가 일하고 있는데 용인 외고 후배 아시네요. 네. 혹시 저 우리가 연예인이 아니라면 혹시 뭘 할 것 같은지. What do you think they'll do if they're not a TV star? Like, wow, good question. 아 실제로 뵌 적은 없는데 어, 내가 용인 외고 나왔다. 네, 학연으로 내가 요짝조짝으로 아, 네. 한번 예 네. 네. 어, 선후배 인맥 한번 뚫어보겠다. 아.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네. 아 전혀 뭐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유키 쪽에서 연락이 왔다더라. 못 이번에 들었어요. 아 섭외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아니 근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또 섭외가 되신 건지 또 궁금해요. 아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다른 방송 섭외 전화가 네. 왔었어요. 그래서 정중히 거절 드리고 이제 엄마한테 아 나 또 들어왔는데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엄마가 그럼 뭐 다 안 나갈 거냐. 제가 아 뭐 유키즈 뭐 오면은 나갈 생각이 있다 이랬는데 그때 딱 마침 작가님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야~ 아 이거는 나가라는 사인. 어 뭔가 서로가 좀 맞았네요. 아, 이거는 뭐 운명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 이건 운명적으로 다가온 인터뷰네. 진짜. 와.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 당시 좀 안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 저는 사실 본업이 통역이 아니라 연출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아, 네, 영화 연출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너무 통역사로 이렇게 언론 노출이 많이 돼서 어, 좀 사라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한번 완전히 잊혀지고 다시 뭔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뭔가 창작자로 감독으로 네네.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 했었고 또 당시에 너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어, 내가 누구고 난 뭐하고 싶고 막 이런 아, 혼란스러움이 되게 많이 됐어. 왔었는데 그때 뭔가 중심을 찾으려면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좀 낫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또 거기에 한 발 내딛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여기저기 또 휩쓸릴 수 있으니까 네.